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송출하지만 성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 예배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의지력이 약하여 예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할수 있는 가정이라면 주 안에서 신령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에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다 보면 자연스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신앙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지만 앞을 보니까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이 어려움과 핍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는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대번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생각이 더 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직접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의 종류는 일반 기도도 있고 특별 기도도 있습니다. 일반 기도에는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공적인 기도, 통성 기도도 있고요. 특별 기도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매일 규칙적으로 세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번은 꼭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제사에 맞춘 오전 6시에 아침 기도, 낮 오후 3시에 드리는 제9시 기도, 해질 무렵 오후 6시에 드리는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 방법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중 기도에서요. 맡은 자가 기도할 때 너무 긴 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를 3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3분을 넘겨 10분 이상 기도하면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총 30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30분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10분을 넘게 하면요. 이 예배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때 보통 1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에는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너무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은요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 어귀에 나가서 그리고 시장 가까운 곳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사람들한테 문안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안에 담길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요 구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구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복만을 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면 듣는 사람이요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하는 것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세 채씩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사람이 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고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십억짜리 로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몇 년 안에 가산을 탕진하고요 가정이 모두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500억 자산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아버지는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부부싸움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로 재산을 다 날리니 그제서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빚 때문에요 싸움을 멈추시고 빚을 갚으려고 서로 사랑하고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고백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응답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의 전통의 기도를 알았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면요,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하고 방언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세례요한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지침이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뼈대 위에 살을 붙여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일곱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네 가지는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한 번만은 하나님이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죄로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고 주종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감동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서 우리가 이 아바는 아랍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희 가끔씩 그럽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아빠 아빠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바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녀들은요, 아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해주고, 무섭고 두려움이 올때 자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신성의 바로 그 본질에 속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목표는 다른데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세는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꿈에 그리던 이 모세가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 자부심도 달라지고 그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있다는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렇듯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마지막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핍박받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을까. 그러나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소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세 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며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신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합당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을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또한 고통이 오는 시대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도 갑작스럽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순간 당황하여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와 우리를 위한 기도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다음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구해야 하며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언제나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적인 생명이 있어야 영적인 것도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음받은 당시 몸도 영혼처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은 영혼, 육이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전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흡이 떠나면 육체에서 영혼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후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특별한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이라고도 하고요, 흰서리 같고 진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슬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 분량을 거두어 준비하는 것 외에는 한 사람이 하루 한 오멜씩만 거둡니다. 그래서요, 오멜을 데워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든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은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보니까, 다음 날 아침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두 오멜을 거두었으나 그때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구했던 사람들은 그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요, 아무리 일해도 우리의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그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배고파 기진맥진할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쓸 양식을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루 양식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요, 그날은 굶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하루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나 6.25,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에도요, 50일간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홍수가 반복되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고는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부모님에게 맡기지 않고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면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많은 양식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8절에 이어서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너무 많은 부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를 갖기 위해 법을 어기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세 끼 이상 먹기는 힘든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게요, 하루에 다섯 끼를 먹으면요, 수명이 줄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루에 세 끼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농부들처럼 일하지 않는다면 두 끼도 충분합니다. 또 너무 가난해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시원에 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구운 달걀을 훔쳐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구운 달걀 먹었다고 배고파가지고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가난하여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은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한 물질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은사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혼자 다 쓰고 먹고 마시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앞장에 6장 다음 앞장 그 앞장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일곱 번 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추경 예산 30조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가는 1만 달란트에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으신 분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그 많은 빚을 주인에게 탕감 받았음에도 자기 동료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다가 가둡니다. 이러한 행동은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한 태도입니다. 30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요, 세상을 살면서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많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형제를 보면요,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형제나 며느리를 보게 되면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상사를 볼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대하는데도 그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그것에는 힘에 부치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하면 금방 지치고 맙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을요, 한 번에 몰아서 기도하려면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즉시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간 후에 잠들기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그리스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의 시험에는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둘은 사단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자녀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고 이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의 시험은요, 사단의 유혹, 즉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요, 이겨내려 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도요, 음란의 장소에 있으면요,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이 올 때 이겨내려 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곳에 나온 악은요, 투 포네로우라고요, 악한 자를 뜻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요,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티베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중국 기독교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슬람, 불교,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더 탄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공산당은 9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의 기독교에는 지금 현재 1억을 넘어 1억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선교사들을 내쫓고요, 목사님들을 감옥에 놓고, 우리나라의 감옥은요, 그에 비하면 중국의 감옥에 비하면 아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감옥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고 고문하고, 또 그리고 이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의 강도가 세워져서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등록되어 있던 삼자교회까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CCTV로 교회를 감시하고요, 모든 설교는 그 AI로 모니터링 해갖고요, 그 설교를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중국 삼자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벽에다가 이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공산당들이 모두 떼어내고요, 거기에다가 공산당의 당명과 또 그리고 장쩌민과 시진핑의 초상화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공산당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에 더하여 성경을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연재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이 코로나 모양이랍니다. 홍수로 인하여 사천과 양쯔강 주변의 곡창지대의 농사가 망했습니다. 거기에 메뚜기 떼가 습격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요, 많은 돼지가 죽고, 또 그리고 그 남은 돼지도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 돼지를 먹일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주변의 14개의 국가들이 중국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미국과 세계 무역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는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 되었습니다. 주체사당으로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가진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농사가 아주 잘 돼 풍년이 될 것 같으면 홍수와 태풍으로 다 떠내려가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이와 같이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면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공안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짓밟아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악한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나라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다만 악에서 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함께 이번 시간까지 이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가로는요. 신약성경의 권위 있는 사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 있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에서 기도가 끝날 때 대영광송을 넣듯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끝부분에 넣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기도의 내용과 대영광송은요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의 주요 내용이 바로 대영광송인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와 또한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